신문광고가 한국 경제와 저기 동아일보에 나와서 그 입당해 있죠. 그리고 정치 아카데미 2, 3회 받고 2기 3기 받고 그 작년 12월 22일 날 13일 날 예비 후보로 돼 갖고 나왔죠. 근데 내가 혼자 하려니까는 이제 호응을 안 해줘요. 호응 안 해주세요. 내가 그 고토회복이라고 그래도 안 해주고 고구려 고토회복이라고 안 해주고 어떤 애는 그래요. 고구려가 뭐냐고 물어보는 애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야 이렇게 뭐 그렇게 사람을 마음을 떠보는 건가 모르는 건가. 그래갖고 제 자신 그 제 자질도 그렇지만은 그 집안에서의 그 위치라는 게 그렇으니까 막내라고 그래갖고 그 우리 이제 내동생 여동생도 있는데 여동생이 나보러 교회에서 20살 먹은 여자애와 교제한다 그러니까 20년대 교제한다니까 뭐 집안 막내 시키냐고 그렇게 반대하더라고요. 그 여자는 좋아하세요? 근데 여자가 먼저 왔으니까요. 먼저 왔다고요. 그래갖고 저로서 저기 그 내 여동생이 반대하니까 저를 미쳤다고 그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다고 팔을 뛰더라고요. 그래서 그럼 그 형님이 가져갔고 같이 가갖고 얘기하고 그랬죠. 그 선생님한테.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그거 저기 추천하더라. 내가 약 잘 먹고 그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다 그래서 예. 그럼 그 여자하고 관계를 혹시 안 했어요? 안 했죠. 안 했었어요. 예. 그래갖고 그게 그 여자분의 그 장인 될 분이 나하고 만나기 고지교회 만나기 때문에서 그 봉사를 해요. 그래서 그 봉사할 때에 왔나 봐요. 이렇게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 서빙하느라고 와갖고 이렇게 해갖고 봤나 봐요. 그래갖고 그 알았겠죠. 그래갖고 나한테 그 밑 저기 2020년도 되기 전에 겨울에 금요철에 그 와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. 무슨 이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동기 시절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그 2부 저기 설교에 저기 내 앞에 앉더라고요. 내 앞에 앉는데 뭐 여기 뭐 여기 어깨에 뭐가 묻었어. 저기 실버 부리가 묻었어. 그래서 떠지면서 실버 부리가 묻었다 하니까 아주 집사님 고마워요 하면서 상당히 웃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얘가 뭐야 청인책을 후진 거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청인책 사주래 하니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반대는 안 하니까는 여자가 부정은 긍정이고 긍정은 자성이라고 그러라고 그래갖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 성형책을 사가지고 줬죠. 그러니까 받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전화번호 전도사님한테 전화번호 알아갖고 문자를 보내니까는 생일이 뭐 어제 언제 언제면서 이렇게 하면서 4월 이렇게 하면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걸 그 문자 그 수신 내용을 받으면서 반대하더라고요. 그래서 흐지부지 돼갖고 2022년도 여름에 제가 부안의 모세오경센터라고 있어요. 교회의 모세오경센터라고 있어갖고 거기서 그 간장게장 집을 돌면서 저기 바다 호텔이라고 있는데 채석강이요. 네, 채석강. 예, 거기에 채석강 바다 호텔에 가서 커피 숍에서 그 하고 사진 촬영하려니까 그 프론트에 사진 존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사진 촬영하니까 내 휴대폰에서 빵빠라가 비슷한 게 울려. 그래서 바다 호텔에 오신 거지. 난 저기 저 아무도 안 하고 안 했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일정이 잘 됐다 이렇게 하고 직감했죠. 그리고 나로 발사하고 나로 저기 캘리포니아 아니 저기 플로리다에서 그
그 날아온 거 그 봤어 있죠. 누리호죠, 누리호. 누리호 봤을 때 그게 내 나한테 관련이 있다고 그래갖고 요즘에 봤죠. 그래서 그때 저기 내가 이연받을 적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북한 김정은이가 인공위성 발사할 때 발사 못하고 그 거꾸로 진다고 그러고 네. 그런 게 나오고 그 나루어에 대해서 나에 대한 유언이 예언이 그 결부됐다고 이렇게 나오고 그래갖고 잘 생각했죠. 그래갖고 그 고토 회복에 대한 그 일정이 다 잡혀지더라고요. 그래 여태까지 이런 게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저도서 준비된 게 없어갖고 나한테 앞에 나왔으면 떨리고 이렇게 이 말이 그 엄해지고 그래갖고 잘하세요. 제 사진도 잘하세요. 그렇습니까? 네, 아주 많이 발전됐습니다. 그래갖고 저기 용기를 내갖고 나 앞에 앞에 나가서 저기 얘기도 하고 저기 내 생각이 어떤가를 갖다가 남한테 피곤해 하고 그랬는데. 그 저기 유대인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. 후쭈빠 정신이라고. 후쭈빠라는 뻔뻔스럽다는 걸 갖다가 뻔뻔스럽다는 걸 갖다가 후쭈빠라고 그러더라고요. 저가 이게 측면증이 있어요. 측만증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허리가 약간 흐려지는 거 이게. 제가 저기 작년 9월 저기 추석부터 두 달 동안을 잡아앉았으니까 잠안자서 이렇게 버티니까는 측만증이 일어났더라고요. 허리가 되게 힘들더라고요. 그치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줌은 말라 죽겠는데 허리가 말 안 들어갖고 되게 힘들었어요. 그 다음부터 측만증이 일어났더라고요. 측만증이 일어났고 이발소 가면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채워주려고 볼로 오빠 그래갖고 근데 측만증이라는 게 그 고등학교 저기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이 저기 노인 여 선생인데 노인이었어. 그 저기 할머니 선생님. 예, 할머니 선생님인데 그 경험이 많고 노련하죠. 근데 그 선생님이 형님이 친구예요. 친구야. 친구야 어머니야. 그래갖고 뭐 좀 드릴게. 지금도 생각나는데 황희범이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윤희섭인데 우리 담임선생님이에요. 2학년 때.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. 측만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첫번째에 대한 병 고칠 그 약도 없고 허리 이렇게 수술하면 안 돼요 그거? 안 되죠. 도지죠 잘못하면. 신경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. 척추가 이렇게 휘어진 게 측만증이냐 예. 그 측만증은 장애자들이 그 있지 않습니까? 아. 그 장애자와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. 그러니까 그 장애아이들은 먹을 게 있으니까 그 장애가 되는 거 아닙니까? 받쳐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장애가 네. 사는 사람인 거 아닙니까? 장애인들도 그러니까, 엄마가 부자인 경우 많지. 예, 그렇죠. 그러듯이 그 측만증도 커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 그 잠 안 자고 날아치겠으니까 그 부담이죠. 그런 뜻은 해석이죠. 그러니까 저 자신도 뭐 후회는 안 못하죠. 그리고 내가 그 후회들 얘기할 적에 측만증이라고 얘기하고 그랬죠. 후배들이 말을 안 들어요. 내가 고퇴회복에 대해서 뭐라니까 고퇴회복 고쳐도 때리지 말라고 그러면 전화도 안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알았다. 네가 니네들이 내 나를 리뎀을 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리고 저기 내가 알기로는 내가 결혼해야지 통일된다고 그런 형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. 어떤 말 그게 어떤 말인가 생각했는데 제가 결혼하는 게 작년 여름까지는 됐어요. 거의 다 됐는데 그 이후로 그 여자애가 삐졌어. 그 나이 적은 사람이? 예, 그 20살 그 네, 20살. 23살이죠. 그래서 내가 그
기독교 방송 그 상암동 저기 2023년에 상암동 그 50주년 행사가 있다고 그래갖고 네. 아침에 가니까 나오더라고 같이 나오더라고 가서 만났지 길거리에서 나는 그 걔에 대해서 스토킹이라고 그래갖고 비대면 그 이렇게 비 전화 적금이라고 그래갖고 했는데 만나면서 걔한테 불렀지 얘는 어디 가냐 하니까 얘는 얘 아니에요 걔 쌍둥이니까 아 쌍둥이 또 얘 쌍둥이에요 걔 언니 한이야 그럼 넌 누구냐 깜짝이야 하면서 이렇게 갔더라고요 그때 부처 같이 갔으면 되는 건데 그때서 뿌진 건지 아니면 내가 그때 인삼사탕을 먹어갖고 인삼사탕이 먹는데 인삼사탕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치매 원료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. 그 증상이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 하고 이랬더니 그 인삼사탕 먹어서 여튼 인삼의 부동은 거에 대한 나중에 나온 거니까 거에 대한 그 치료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아, 예.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알아낼까 이렇게 했더니 우연한 기회에 그 알아들으려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 안티프라민을 발랐어요. 안티프라민을 하고 있어요. 예예. 그 눈물을 빼면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눈물을 빼면 그 뇌에서 이렇게 차 있는 게 눈물로 나오나 보죠. 그래서 눈물을 빼면 된다고 그래갖고 그 발랐죠.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이렇게 뜨끔해지고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 좀 없어졌죠. 그게 제 뭐야 전국 노래자랑 네. 거기에서 그 김영선인가 김성전인가 네. 그 여자가 그 어떤 그 치매 나 근육 위축증 걸린 그 애한테 하는 거 보니까. 그게 생각나더라고요. 어. 고맙다고 생각했죠. 그러니까 저 자신은 그래요. 어떤 그 손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다고 분명히 그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래갖고 그렇죠. 모든 걸 갖다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생각이 그러니까 내 자신의 그 지금의 처지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막하고 그런 거 있어도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 반인 선생님이 없으니까 애들이 청소를 안 하고 그냥 가요. 근데 내가 청소할 때 되면 아무도 없어요. 그래서 나 혼자 그 청소를 하니까는 한 그렇게 매일 하면 저도 못 하겠는데 한 두세 번 하니까는 그 단전반 선생님이 보시더니 호령을 하면서 나 혼자 했다고 혼하면서 애들을 다 불러갖고 모아갖고 청소하라고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안 했죠. 저도 이렇게 그 교실에 그 옛날에 60명이 있으니까 많았지. 그 네. 혼자 하니까 혼자 다 할 수 있더라고요. 네.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. 그렇지. 그래갖고 그 어떤 일이 닥치면은 그 이렇게 겁먹진 않아요. 큰 일이 닥쳐도. 그래서 제 자신의 그 어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렇고. 제가 곧 대학교 1학년 때, 신입생 때, 대학교 들어간 그 오리엔테이션을 못 받았어요. 못 받아갖고, 시간표 짜는 것도 모르고, 그냥 그대로 갔더니. 수학신청도 못하고, 강의 못 듣지 않았다면 수학신청 안 했으니까. 근데 그거 아는 애가 오리엔테이션 받은 애가 시간표를 주더라고. 그래 시간표 그 걔 따라가면서 시간표 알아내고 시간표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 시계를 안 찼으니까 그때 내 가난해서 시간을 안 찼으니까 시계 찬 애들을 그 따라가고 시간표를 알아냈죠. 마무리하고 그 앞으로 이제 자유민주당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 설명을 좀 마무리하는 거예요. 다음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? 예. 4년 후에? 4년 후 아니죠. 그러니까 통일되면은 아 통일되면은? 예. 그러니까 제 자신이 그 경기북도지사라는 그 자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올 거고 거기에서 경기북도에서 나오면은
근데 그 당시에 안철수라는 사람이 있어갖고 거기 어떤 그 상대자가 있다고 그래갖고 안철수 당에 가면은 좀 쫄리니까 아. 그 딴 데서 나오라고 그런 코치를 받아준 적도 있어요. 그래갖고 저로서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거니까 되도록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네, 앞으로 잘하세요. 예, 고맙습니다. 박수. 예. 감사합니다. 이제 제가 촬영할게요. 그러면 제가 그 설명할게요. 어디 촬영하시겠어요? 제가 강의하세요. 강의할게요. 예, 하시라고. 예, 하면 되겠죠. 좀 나오시겠어요?